네, 요즘에요. 살다가 보면은 네.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은데 저는 가끔 이렇게 뭐 기사를 읽다 보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가끔 이렇게 눈에 띌 때가 있어요. 아주 뭉클한.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요 감동적인 사연 늘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그리고 저 또한 정호양 씨 또한 어떤 거를 살고 있나 우리가 삶을 자 사연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간이식이 필요한 아버지의 거짓말. 태화 씨의 아버지는 6년 전 간경화 진단을 받고 꾸준히 입원 치료를 받아왔지만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가 됐습니다. 결국 태화 씨의 아버지는 간이식 수술을 받으면 받지 않으면 목숨을 위험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아들은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간이식을 위한 기증에 자청을 했습니다. 태화 씨는요. 이를 위해 이식 수술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간 크기가 작아 기증에 부적합하다는 결과를 전해 들었고요. 아버지를 누구보다 걱정하고 있는 태화 씨에게 청첩병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정확한 간 크기 측정을 위해서 CT 촬영 등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대개 생체간 이식 수술의 경우 체중이 엇비슷한 사람끼리 시행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아버지보다 체중이 훨씬 적게 나가는 그로스도는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화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체중을 8kg나 불려서 77kg의 상태에서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의료진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검사 때 간 크기가 이식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 여기서 찡한데요. 결국 간을 기증할 수 없다는 아버지의 얘기는 아들의 건강을 걱정한 아버지의 선의의 거짓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상태에 비춰볼 때 간이식 성공에 대한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었고 의료진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자의 가족들도 부자를 모두 환자로 만들 수 없다며 수술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태화 씨의 의지는 강했습니다. 자신의 간 기증을 강력히 원했고 결국 15시간에 걸쳐서 이식 수술이 성공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아들 태화 씨는요 건강을 점차 회복하고 있지만 링거에 의지하다 보니 도로 몸무게가요 5kg나 빠진 상태였고 아버지도 격리병실에서 경과를 관찰 중이었습니다. 태화 씨는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말 이 가슴 뭉클한 사연인데요. 네. 아버지는 자식의 건강을 생각하고 자식은 아버지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버지는 자식의 간이식을 받으면 건강이 오래 사실 수 있지만 아들의 건강이 걱정이 돼서 일부러 선의의 거짓말을 하신 거잖아요. 부적합하다고. 만약에 정우영 씨도 그렇게 저는 주저없이 줄 것 같아요. 아니, 딸아이가 줘야 돼.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로. 그죠? 나 눈물 좀 나네. 정말 안 받을 것 진짜. 같아요, 저는. 진짜 눈물이 날 것 같다. 여튼,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다 건강을 지금보다는 더 안 나빠지게끔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이 감동적인 사연은 바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게요. 네. 사랑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또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나도 말 좀 합시다. 나도 말 좀 합시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감동적인 사연으로 접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참여를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